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완전 1대1 특별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허접한 과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어디 가서 엄청난 비용을 주고도 듣기 힘든 핵심 엑기스 주식시장에서 25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그죠? 익혔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움 이렇게 되시리라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드시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장중 대응법 시장 장중 대응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 선물, 외국인 선물의 동향도 잘 봐야 된다. 또 해외 선물, 미국 나스닥 선물과 시장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면서 닥터K가 XX 하는 이야기도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율이 상당히 급등을 했으니까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면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줄이는 매도를 할 것인지 그죠? 아니면 추가로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비중 막 다 던지다시피 한 강력한 매도를 할 것인지를 장중에 대응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판단이 들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차트 하나 딸랑 보고 가격 얼마인지 보고 그걸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그죠?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주식 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은 오르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리면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 파생 상품입니다. 그죠? 이 파생 상품이 나왔는데 이 파생 상품에는 선물 그죠? 크게 옵션 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ELW 등등등등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크게 그냥 파생 상품 우리가 굵직한 거를 생각하자면 선물 옵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 옵션의 원래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칭이 원래의 기능이에요. 주식은 오르기만 해야 되는데 빠질 때 대책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해칭을 하기 위해서 파생을 상품을 만들었고 이 상품들이 운용이 되는데 이것을 또 네이키드라 해서 이 원래 해칭 기능 말고도 그냥 상승 방향이나 하락 방향에 공격적으로 그 방향으로 일방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네이키드 매매도 동반이 되니까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 몸통인 주식이 파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이 주식을 좌지우지하는 뭘 것 같아요? 예쁜 강아지입니다. 꼬랑지 이렇게 있죠. 웩더독 이 꼬랑지가 원래 몸통이 이렇게 가면 꼬랑지가 딸랑딸랑 해야 되는데 이 몸통으로 꼬랑지로 몸통을 막 흔들어버리는 웩더독 현상 웩더독 흔들어버린다. 강아지의 몸통을 꼬랑지가 흔들어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누가? 특히 외국인의 파생 플레이로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 된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 퍼센트 이야기하는데요. 닥터K는 98% 이상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2% 정도는요. 기관이 살짝 주도합니다. 살짝 주도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싹 주도권을 외국인이 딱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98%예요. 외국인이 패면요. 선물 매도하면 못 올라가고요. 선물 매수 강하게 하면요. 올라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선물도 그렇습니다만 옵션은 개인의 포지션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닥터K 필살기 중에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 올라가지 않고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식 빠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거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데 콜 옵션에 매수 포지션도 내가 취할 수 있고 매도 포지션도 취할 수 있고 풋 옵션에 매수 포인트도 내가 잡아서 포지션 취할 수도 있고 매도 포지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매수 매도 하나밖에 없어요. 매수 매도. 먼저 매수하고 나중에 매도해도 되고요. 먼저 매도하고 공매도처럼 나중에 환매수하면서 거래가 한번 종료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깊게 들어가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간략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 이거 지우려면 한도 끝도 없겠네. 자, 매수라는 것은요. 내가 복권이에요. 복권. 그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콜 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보면 실제로 차트 보여드리면 돼요. 수수료를 지급했으니까 수익이 그죠? 마이너스예요. 이게 수익이고 아직까지는 이해되죠?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가 조금 올라서는 수수료 낸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 아닙니다만 딱 올라가면 플러스 나는 게 콜 옵션 매수. 이 콜옵션을 매수는 누구한테 한다? 콜옵션 매도하는 애들한테 매수라는 겁니다. 그죠? 먼저 매도도 가능하겠죠. 공매도처럼 먼저 매도도 가능하고 나중에 매수하면서 거래가 한번 끝나고 매수하고 매도해서 거래가 끝나고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도는요. 수익이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9.11 터지고 할 때 풋옵션 막 끝장나고 하거든요. 500배 터지고 이러거든요. 두세 배 터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콜옵션 매수나 풋옵션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 반대는 누가 한다? 매도 포지션은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해요. 푼돈 복권 5천원씩 팔아가지고 그죠? 복권 5천원씩 팔아가지고 나중에 당첨되는 애뭐 100만원도 주고 할때 여기서 한 120만원 정도 팔아먹고 100만 원 주고 나면 200만, 20만 원 남죠? 그러한 플레이를 주로 기관 외국인들이 하고 개인들은요, 5천 원 내고 이거 한 100만 원 먹어보자고 복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생각하면 딱 쉬워요. 콜을, 매수는 지수 상승의 베팅. 콜 매도는요, 반대입니다. 수수료를 먼저 받아요. 그죠? 그리고 받으니까 수익이 먼저 좀 낮죠? 더 이상 수익 없어요. 확정입니다. 복권 5천원치 사는데 야야야 너 5천원 더 내놔 이거 없거든요. 5천원 딱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만큼 수익 났는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죠? 한도 끝도 없이 줘야 되는 게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한 방에 홍콩 갑니다. 매도는 한 방에. 자, 그러면 풋 옵션 매수 매도. 풋 옵션 매수는요 지수 하락에 베팅해요. 그죠? 여기가 수익이고 수익 여기가 지수로 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지수 말고. 그럼 지수가 조금 하락할 때는 아직까지 프리미엄 낸게 아직 손실 중인데 빠지죠. 무한대로 수익 난다가 기본이에요. 풋옵션 매수. 반대는 프리미엄 좀 받아먹고 빠지면 박살나는 게 풋옵션 매도. 주로 누가 좀 다르긴 한데 주로 매도 플레이는 누가 많이 한다? 기관 외국인 많이 한다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양매수, 양매도도 있는데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머리 엄청나게 아플 테니까 닥터K 강의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건 합성 전략이라 해가지고 선물 옵션까지도 같이 섞어가지고 하나만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풋 옵션을 매수해버리면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양매수, 콜 옵션도 매수, 풋 옵션도 매수. 그죠? 이렇게. 그때는 변동성 확대 시에 하는 전략입니다. 지수가 가두리가 돼 있으면 수익 없어요. 근데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폭락하면요. 수익 크게 나는 겁니다. 양매수 전략. 그럼 반대는 뭐다? 양매도 전략. 지수를 일정 부위 안에 가둬놓으면요. 수익, 이만큼 수익. 근데 폭등하거나 폭락해버리면 박살나는 구조.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주로 어떻게 포지션을 많이 잡는가 하면요. 월물 초반에 이렇게 널따랗게 잡아놓다가 점점 만기일 이전에 이렇게 좁혀나가면서 플레이를 주로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선물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이야기했고 중요한 거 이야기 안 했네. 선물은 3, 6, 9, 12.
3개월마다 만기일이 있고요. 이번에 만기일이 있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만기일. 옵션은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은 quadruple witching day, 네 마녀가 춤추는 날.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주식 선물, 주식 옵션, 네 가지 만기일이 오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웨크두독일에서 주식시장에 파생돼서 나온 선물 옵션 포지션들, 외국인이 오히려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웨크두독 현상이 있으니, 그러면 모르면 안 되니까 기본이라도 좀 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장중에 대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해외 시장.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해외 시장이 열리잖아요. 선물은 한 시간 빼고 해외 선물이 열리니까 거의 한 시간 빼고는 해외 시장이 다 열리고 있다 보면 돼요. 그죠?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움직입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그죠? 그리고 5시에 마무리돼요. 그러면 벌써 차이가 좀 있죠? 1시간 더 거래 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있어요.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죠?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야, 레기야, 마우스로 잘, 글자 잘 적지? 그러면 벌써 시간대별로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변동이 있었던 부분은 미리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시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 반등하는 거 보고,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고 마무리 됐어요. 근데, 미국 시장 5시까지 이루어지죠? 5시에 미국 시장이 더 올라서 끝났어. 오케이. 우리는 야간 선물 아직까지 반영 안 됐습니다. 4시, 5시, 요 6시까지 추가로 더 올라가면서 야간 선물, 해외 시장 선물이 마무리됐고, 7시에 개장했는데, 9시까지 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단순하게, 5시에 마무리된 미국 시장보다 더 플러스 1% 치면, 플러스 2%까지 올라서 시작, 9시 전에 시작하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다면, 이만큼 더 올라서 시작한다 이거죠. 오, 미국보다 더 강하게 가네? 이렇게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렇게 시초가 때 시작을 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야간 선물이 이렇게 미국 시장과 똑같이 움직여요. 궤적을. 그런데 딱 마무리되는데 5시에 쳐져버리고 6시까지 더 쳐져버려. 그럼 미국 본장은 여기서 마무리됐으니 마이너스 1%라 쳐요. 여기는 마이너스 0.5라 쳐요. 그런데 더 폭락해서 7시, 9시 개장할 때 마이너스 2%대로 끝났다 그러면 이만큼 낙폭을 한번더 미국 시장보다 마무리된 이 낙폭보다 더1%더 두드려 맞고 시작한다고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관심 없으면요.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잘 몰랐죠? 잘 모릅니다. 자기 주식의 주가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금 흐름이 어떤지, 장중에 선물 포지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외국인의 선물 지금 일중 동향은 어떤지,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파악 안 하고 있다면, 상대편은요, 레이저가 달린 기관총으로 딱, 탁, 조준 사격, 빨간불 딱 있는 거 있죠? 딱딱한데, 우리는 그냥 소총으로 대충의 가늠자도 안 고르고 대충 빵빵, 그죠? 누가 더 정확하게 맞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개장을 했다 이겁니다. 개장 우리나라 개장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개장을 딱 했는데 이제부터는 외국인 선물의 장중 동향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현재 선물 1000계약 플러스 이렇게만 보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중 동향이 나오거든요. 이1000계약이
그죠? 마이너스 5천 계약이 시작해서 플러스 5천 계약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만 계약 왔다리 갔다리는 일도 아니야. 이러다가 1천 계약 플러스. 아무 생각 없이 2천 계약 플러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이거지. 크게 하락하다가,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5천 계약까지 매도 때리다가 다시 장중에 미국 선물이 강하게 올라오니까 플러스 5천 계약까지 만 계약의 진폭을 가져오면서 크게 반등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니까 같이 상승 폭을 줄여나가는 이 매수 포지션을 확 줄여서 천 계약으로 온거 하고 마이너스 그냥 5천 계약에서 쭉 당겨서 플러스 천 계약으로 온거 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을님 앤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궤적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그래서 장중에는 이 외국인 선물의 궤적을 반드시 봐야 되고 플러스 최근에는 급변동 하지 않을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만 환율의 변화도 반드시 봐야 되고 앤드 또 봐야 될거 있겠죠. 뭐 봐야 될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미국의 해외시장 선물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미 나스닥 선물의 궤적에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들에 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비교해가면서 시장을 분석한다면 야 프로급이죠. 이러면 더 이상 뭐할거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 시장도 양호하고 외국인 선물도 사들어오고 환율도 적절하고 나스닥 선물도 안정적이면 이제 시장에 뭘 봐야 되겠습니까? 어느 섹터가 어느 업종이 그게 이제 탑다운 방식인 것이죠. 그죠? 먼저 시장을 파악을 하고 시장이 괜찮으면 업종을 보고 업종이 괜찮은 섹터가 예를 들면 뭐 태조 이방원이다 하면 그죠? 태조 이방원이 강한지 아니면 뜬금없이 며칠 전처럼 전기전자가 강한지 아니면 한달 전처럼 바이오가 강한지 어느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지 보고 이 섹터 내에서도 나뉩니다. 죄송합니다. 다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선조건을 강하다면 현대 미포를 선택할 것인지 현대 중공업을 선택할 것인지 밑에 박살나가지고 비리비리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할 것인지 볼때 여기 안에 개별적인 종목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또 보고 현재 주가의 상황을 보고 추세를 보고 이거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추세, 수급, 현재 그죠? 주가의 상황 이렇게 보면서 살 만한 타이밍인가? 와, 현대미포 좋긴 한데, 그죠?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고 한 번도 슈팅 걸 리가 있어. 이거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지. 그죠? 그럴 때는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야, 나도 가야 되겠어 하면서, 자, 조금 조정받고 반등하려고 하면, 이때는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가고 있는 현대미포보다는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맞다, 이겁니다. 아주 자세하죠?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엔 뭐가 좋다? 현대차 끝내주죠. 왜? 이세 박자가 다 맞고 있습니다. 추세가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먼저 241위로 올라탔다가 한달 횡보하다가 인플레이 다음 주 법안 나오면서 한 고점 대비해서 한8%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다 돌려낸 상황인데 추세가 완전 다시 상승 추세 돌려냈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딱 지지권 왔습니다. 그래서 닥터K가 현대차,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을 잘 바라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분석하고 난 이후에, 그죠? LG화학은 2차전지 섹터 아닙니까? 자동차 괜찮아요, 현재. 그죠? 그러니까 추세 상승 추세 맞고 강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 아니고 올라탔다가 딱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 추세의 눌림목 구간. 주가가 적절하죠. 수급을 보니까 현대차는 기관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들어옵니다. 오케이 바리, 땡큐 베리 머치. LG화학도 기관 외국인이 쫙 사들어와요. 그러면 이두 종목을 딱 노리고 있다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면 일봉의 위치는 여기인데 분봉을 이제 펴는 거예요. 그죠? 분봉. 5분봉을 권장합니다. 5분봉을
오분봉을 딱 봤는데 자 꼬꾸라지다가 딱 돌아서서 오분봉도 올라타다가 딱 이렇게 지지권이야. 그러면 샷 하는 겁니다. 더 세밀화 해가지고 일봉은 여기 정도인데 아직까지 좀덜 돌려낸 경우도 있거든요. 왜? 여기서 이만큼 돼도 양봉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저께 여기서 푹 빠져가지고 양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플러스 전환 안된 양봉도 있잖아요. 그러면 탁 돌아서는 거 보고 그죠? 지지권 매수 이러면 퍼펙트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장 중에 시장 대응법 그리고 업종을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그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 들어가야 되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 다 해드렸어요. 가을님, 오늘 이거 앞전 방송하고 이거 하고요. 마르고 닳도록 한번 봐봐요. 볼 때마다 이해 안 됐던 게 조금 더 이해되고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조금씩 조금씩 주식에 대한 눈이 훨씬 더 뜰 거라고 확신 100%, 100%. 그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죠? 자, 그러면, 칠판 강의는 했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해외 선물 차트를 이렇게 펴놓습니다. 이거 HTS에서 해외 선물, HTS 한 띄우면요, 이렇게 궤적을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일봉을 보자. 일봉, 나스닥 선물이에요. 일봉이 박살난 이후에 어저께 꼬꾸라졌다가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됐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4시에 마무리된다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4시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야,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 어디 있어? 와. 그죠? 염블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줄 겁니까?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줄 겁니까? 안 해줘. 그 사람들. 안 해줍니다. 참. 여기에서 끝났어. 그런데 자 미국 선물은 어떻게 됐다? 오, 더 올려서 끝났죠. 지금 여기 구간이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0.26% 상승으로 마무리됐거든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일단 플러스 요인이 발생돼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된다? 이제는 아침 7시에 시작한다 했죠. 아침 7시 시작했는데 만약에 빵 이렇게 뛰었다 그러면 미국이 그죠? 조금 빠져서 XX 하면서 있었던 분, 그죠? 그만큼 빠질까 했는데, 의외로 강하네?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반대로, 7시 돼서 또쭉 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0.26 플러스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요, 마이너스로 시작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자. 그거 개장 전까지 체크됐어요. 그 다음 와 이건 진짜 너무 고급을 엑기스적으로 너무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솔직히 아낌없이 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조금 신기한 부분은 있어요. 뭐다?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플러스 쪽으로 샀고 있거든요. 며칠 안 됐습니다. 12월물. 그러면 이 요인 하나는 그나마 좋은 거예요. 외국인이 여기 부여해보면요. 현물은 열라 던지는데 선물을 쏘쏘쏘쏘 사고 있습니다. 그래 닥터K가 아 바닥 바닥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현물을 던지고 있는 거는 인정. 왜? 주가가 엄청 빠지고 있으니까 현물 던지는데 선물을 산다는 거는요. 더 빠질 것 같은데 선물 사면 얘들이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바닥. 그렇게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면 그렇게 인지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자 요거는 적으면 돼요. 여기 구간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그죠? 자꾸 사들어온다. 플러스.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한줄 알아요? 풋 옵션을요. 800억 가까이 사들어옵니다. 800억. 그러면 개인이 풋 옵션 사면 빠진다 했어요? 야, 800억 샀냐? 땡겨버립니다. 자,
800억은 정말 많이 산 거고요. 한 200억 정도 사죠. 바닥 이렇게 생각해도 며칠 안에 바닥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개인이 200억씩 사는 날 나와요. 하루 100억, 그 다음날 150억, 100억 이렇게 사는 날 있죠. 거의 바닥입니다. 그죠? 한번 반등하다가 약간 무너져도 무너져요. 왜? 며칠 안에 이 300억, 200억을 반토막, 3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낼 수 있는데 이 외국인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조져버린다니까요. 설사 밑으로 보내고 싶어도 이거 조지고 보낸다고요. 왜? 안 조지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200억 받았는데 400억, 500억, 심지어 600억으로 내줘야 돼요. 그 짓을 외국인이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포지션 반대로 간다. 개인이 콜 사면 안 가고요. 풋 사면 안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강하게 쏠릴 때 그렇다. Understand? 강하게 쏠릴 때 그렇다. 최근에 그나마 좀 잘 버텨준 거는요. 이 외국인이죠. 월물 시작이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 밑에 보면 외국인이 콜옵션 사주고 있죠. 그죠? 풋옵션 한번 볼까요? 풋옵션을 개인이 사줬죠. 그러면 외국인은 상승 쪽에 사줬고 개인은 하락 쪽에 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크게 잘 안 빠졌던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100억 보이죠? 100억. 요 며칠 딱 다음에 얼마입니까? 250억이에요, 벌써. 그죠? 그럼 지수 빠진다? 9월 2일 한번 볼까요? 그 이전에 박살 냈죠, 그죠? 100억이 언제입니까? 8월 29일입니다.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8월 29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자, 여기서 저점 깰까 싶어서 개인들이 풋옵션 100억 샀죠? 메롱하고 딱 들어올린 거 봐요. 올립니다. 그리고 보내고 싶으면 보내도 보낸다니까요. 이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100억이 이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요. 100억이 20억 이래 돼버립니다. 왜? 개인은 자 이거 이제 또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콜옵션 풋옵션 있죠? 등가격 코스피 200의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코스피 200이 지금 현재는 308.69죠. 가장 근접한 가격을 등가격. 와우.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자, 이미 실현된 가격, 내가격. 무슨 말? 콜옵션을 기준으로 하자면요. 콜옵션이 307이다. 지금 현재. 그럼 여기 308이잖아요. 기초 자산이랍니다. 코스피 200이 308이 넘어가야만 그죠? 이건 먼저 달성됐죠. 콜옵션 307.5에 베팅한 사람은요. 이 코스피 200이 307.5를 넘어서야만 수익이 납니다. 이해되죠? 다시 한번. 콜옵션 307.5는요. 이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이 307.5를 넘어가야만 당첨입니다. 지금 현재 308.7이니까 당첨. 그러면 여기 밑에 다 당첨됐죠. 300도 넘어섰죠. 여기는 내가격. 와, 그죠? 외가격은 아직 당첨 안 된 가격대. 310 안 됐어. 그죠? 외가격 아직까지 당첨 안 된 가격대. 풋옵션 반대겠죠. 307.5는 307.5보다 밑으로 했는데 308이니까 밑으로 안 갔죠. 아직까지 이 등가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 안 된 겁니다. 305 밑에 이거 안 됐어. 그러니까 외가격 아직까지 당첨 안 됐어. 310은 310 밑으로 갈 거야. 풋옵션은 그죠? 매수하는 애들이 310은 이 코스피 200이 310 밑으로 갈 거야. 308이니까 갔어. 그러니까 내가격. 그죠? 달성됐다. 내가격. 그죠? 이해되죠? 와우.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 못해. 요. 나중에 차근차근 봐요. 자, 그런데 어떠한 플레이드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핵심 액기 사는데 5명 보고 있어요. 됐고요. 개인들의 성향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권 5천원 주고 100만원 1억 걸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디다 베팅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가능성이 희박한 게 만약에 달성돼버리면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폭등하든지 폭락하는 이 등가격은 폭등폭락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외가격에 비해서 그러면 폭등하는 폭락하는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 버리고 그 근처로 안 가죠. 그럼 이게 떡락해 버립니다. 떡락. 그래서 그죠? 그나마 이 가까운 데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 매수해도 보내줄까 말까인데 그 폭락할 가능성 이런 데다가 풋옵션을 때렸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시켜 버리면요. 시장 1% 이렇게 반등시켜 버리면 이 단호가 내립니다. 100억이 휴지 돼, 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설사 밑으로 좀 보내고 싶어도 초특급 악재가 안 터지면 살짝이라도 들어 올렸다가 죽이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보내요. 야, 니가 어떻게 그래 잘하는데. 선물 옵션만 15년 했습니다. 진짜 선물 옵션만 15년 했어요.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돈으로 때우면서, 옵션으로 돈으로 때우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할 정도는 된다 생각합니다. 뭐 합성 포지션 이런 거 머리 아프게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사실.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봐요. 자, 아까 이거 뭐, 그죠? 십자가 차트 해놓고 이야기했죠? 자, 외국인은 가벼운 상방향입니다. 여기가 지수고, 여기가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318 위로 올라가야 좀 수익 나는 구조입니다. 개인은 비교적 하방으로 잡혀 있습니다. 투신도 하방, 보험도 하방, 은행도 하방, 연기금도 하방, 그죠? 금융투자도 하방, 기타금융은 상방, 어느 정도 잡혀 있네. 이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됐을 겁니다. 이해가 잘안 된다. 계속 봐야 돼요. 한 번에 이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좀 어려워요. 한 번에 이해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락 부위에 한번 가보면요. 개인이 콜, 풋옵션 하락한다고 엄청 매수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7월 초, 8월 말, 6월 말 한번 가보죠. 풋옵션 많이 샀는지 안 갔는지 봐요. 6월 말 정도부터 7월 초 정도에 보면요. 개인이 풋옵션 엄청 산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이야기했던 거 나옵니다. 이 봐요. 140억, 79억, 80억, 86억, 100억, 230억? 합하면 얼마? 800억. 그죠? 230억까지 때린 게 7월 6일. 최고로 많이 때린 230억까지 때린 7월 6일 이후로 어떻게 됐다? 시장은 빵 올라가네? 어떻게 됐다? 이 800을 다 녹아내렸다고요? 와, 진짜 그렇네? 진짜 그렇네? 개인이 200억 때리면 저점이네? 이해가 된다. 눈으로 확인했다. 7번 눌러 예이야. 그죠? 닥터 케이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개인이 푸 쪽으로 많이 몰리죠? 매수 전환 가능, 상승 전환 가능하겠구나. 이때 선물 포지션 보자고요. 7월 초, 6월 말 정도에, 7월 초 정도에 선물을 과연 외국인이 많이 샀는지 안 샀는지 보면 돼요. 날짜를 밖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빰. 미친놈. 그죠? 자, 외국인 6월 20, 2일부터 제가 누적을 했는데 23일 플러스 9,000계약 여기 계속 플러스 확대돼 가죠. 그죠? 자, 6월 23일 자, 6월 23일 여기입니다. 자, 시장이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비리비리비리 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선물을 팔았다. 어머나? 어머나? 사고 있네? 그죠? 개인은 풋옵션 열나게 사고 있고 외국인은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점을 깨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도 외국인 선물 사네? 바닥.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장중 동향, 외국인 선물이라든지 옵션 동향 모르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보다 간결하고 이보다 엑기스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도 좋은 거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온전하게 다 플러스 물량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기 되기 직전에 보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냥 8월부터만 한번 누적으로 또 한번 봅시다. 그죠? 자, 8월 정도부터 누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액액에 플러스 0. 아, 그러니까 327계약 플러스네. 무슨 말이다? 벌써 그 전에 매도를 좀 많이 때렸었다 이겁니다. 여기 봐요. 집중적으로 매도 잡히잖아. 그죠? 이 월물이 단순하게 그 월물만 생각하면 안 돼. 차월물. 이때는 9월물을 거래하고 있었겠습니다만 12월 월물도 같이 사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 많이 때려놨던 거좀 걷어들인다. 그렇게 봐야 또이 단순하게 지금 상황만 보는 거와 또 숨겨져 있는 부분을 또 캐치를 하는 거겠죠. 와, 외국인 선물 되게 많이 샀네? 그 앞에 매도 많이 때렸잖아.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뭐 여하튼 더안 좋을 것 같으면 매도 때린 거 걷어들이지 말고 더 밑으로 강하게 패야 되겠다 싶으면 이 선물을 또 늘릴 수도 있을 텐데 좀 느렸죠. 여기 보면 7천 개 가까이 하루에 팍 늘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좀 빠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하락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락적으로 더 열려 있는 것이 맞겠으나 외국인이 현물도 던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물까지 확 매도로 강하게 때리지는 않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빡빡살 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아주 고급적으로 시장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어때요? 닥터K가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께 선물 옵션 동향 분석법, 장중 시장 대응법, 대장전 대응법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섹터가 강하게 가는지 이제 봐라 그랬잖아요.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시장이 별로인 상황에서 자동차가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대전제로는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기관 외국인 많이 던지고 있으니 매수하지 말아야 되지만 진짜 때려 죽여도 해야 된다고 친다면 그죠? 자동차 섹터에 매매를 어저께는 했어야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 방어 성향이 있는 음식료 섹터. 뭐 하면 안 된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태조 이방원 하면 작살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죠? 조선주 박살났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이거 뭐 하루 10% 빠진 거 보이죠? 뭐 4%대 천지입니다. 태양광 8% 7% 빠진 거 보이죠?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강조했던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 판단이. 그런데 내 종목 하나 HTS 핸드폰으로 띡 보고 아이고 내거 올라가네 마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이 시장 전반을 모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좋아.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어.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주 태조 이방원이니까 그럼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태조 이방원 종목들 한번 딱 살펴보고 마무리할게. 와, 이거 진짜 죽인다, 진짜. 그죠? 자, 그러면 먼저 태양광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OCI. 좀 유럽에서 근로자들 좀 강하게 일시키지 마라 이런 법. 그죠?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쪽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전전일은 15% 올랐습니다. 근데 어저께 어떻게 됩니까? 8% 강하게 밀리죠. 이거 추세 봤을 때 상승 추세입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마진은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데 반등하려다가 그대로 꼬꾸라지죠. 아, 이거 안 돼. 패스. 그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와, 아까 말씀드렸어요. 좋긴 좋아. 근데 저기 위에 올라가 있고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어. 그럼 이거 사면 될까요? 조정받을 가능성 되게 높고 슈팅에다 슈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완전 꼭대기 때문에 박살납니다. 안 돼. 그죠? 하나솔루션
이경은 별로 없으나 이것도 잽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0일을 만약 이탈한다면 이것도 부담스러워. 6% 빠졌어. 자, 조선주 보자고요. 조선주 이거 무너졌으니까 안 돼. 그죠? 현대중공업 무너졌으니까 안 돼. 필터링 하는 겁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강하게 올라가서 내려오기만 해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10만 인근에서 그래도 60일 인근 다 오니까 반등을 자꾸 모색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많이 올라갔던 태조 이방은 패대기 치니까 이것도 벗어나진 못하네요. 그런데 순번에는 슬쩍 넣어둡니다. 왜? 강하게 올라가서 이격이 컸는데 이격을 좁혔고 상승폭에 제법 조정을 받았어요. 상승폭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좋다라고 분석을 할 때 뭘 가지고 분석하면 된다? 피보나치2를 들이대면 됩니다. 상승폭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에 38.2%, 50%, 61.8% 권역에서 반응을 할 때마다 추후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 작게 조정받은 382까지 조정받은 게 훨씬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382에서 반등하다가 시장 시원찮으니까 50% 상승폭의 반 정도를 지금 토해낸 상황에서 반등 그리고 하락 아마 박스권 정도는 조금 이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죠? 시장이 또 안정되면 또 조금 반등 강하게 할 테니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이거죠. 그런데 대전전이 뭐다? 시장이 먼저 우선이니까 여기 인근에 왔다 해서 맹목적으로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방송에 보면요. 시장이 반등할 때 그죠? 이평선 지지권이라든지 전략 제시했던 지지권에서 반등할 때 그 다음 같이 매수 가담 이렇게 말씀드렸지. 그죠? 시장이 꼬꾸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꼬꾸라지는데 이거 들이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조, 이방원. 그 다음에 너무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그죠? 그럼 조선주 중에서는, 그죠? 대우조선해양은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거 하락 추세니까 안 해요. 추세가 살아있는 건 지금 현재 조선주를 따지자면 현대미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2차전지 섹터 중에 LG화학 관심있게 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LG화학은 추세 돌려냈고 약간 처지다가 반등하면서 다시 추세 복귀 눌림목 구간이니까 시장 그 다음 이건 됐어. 이건 오케이. 딱 포인트 왔어.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관심있게 봐라. LG화학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올라탔고 눌림목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등하잖아요. 여기 구간 노리시라는 겁니다. 여기 구간 올라탔고 눌려주는 여기 구간 셀트리온으로 따지면 어디? 여기 구간 여기 올라탔고 눌려주는 여기 구간 관심 가지라고 닥터K는 여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4만원에 샀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올라가서 다행입니다만 16만원권에서 반등 여기 16만원권까지는 반등 노려보고 아마 밀릴 겁니다. 그럴 때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요. 밀릴 때 다시 반등 여기를 안 깨고 반등할 때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그 다음에 16만 돌파하는지 여부 봐라. 닥터케이 같으면 16만원 사 안 사고 올라타고 눌려주는 17만원대 관심 가지겠다라고 방송에 단호카드 있습니다. 여기 인근 가면요. 홍계짱의 추억이라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방송도 있고요. 실제로 16만 가니까 저 비실비실하다가 딱 쳐집니다. 좀 매도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이평선은 뭐다? 위에 있으면 저항이니까 미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항을 받을 것이다. 여기를 목표치로 내비를 찍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팔아먹었으니까 부담없이 사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팔아먹은 물량만큼. 그래서 중장이라 하더라도 처지고 저항권이 가면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포인트 놓으면 사놓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무조건 들고 가지 말고. 빵 뚫었어요? 자 올라탔어요. 오케이. 자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정도는 완전 상승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만 240일 하나 빼고는 다 돌려냈죠. 눌려주면 눌림목 가능. 그래서 17만원 이야기한 겁니다. 17만원 딱 왔죠. 그죠?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만원까지 갑니다. 딱 그러거든요. 가는지 안 가는지 봐요. 여기 인근 가가지고 딱 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탔으니
연속으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씩 올랐으니 조정받을 것이다. 조정받으면 여기가 핵심 저항권역인데 돌파를 강하게 양봉으로 했으니 그때 기관의 수급 보면 쌍끌이 막 들어오거든요. 괜찮아 보입니다. 추세 완전 다 돌려냈어요. 그러나 지금 살수 없어요. 그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비중 축소하시고 여기로 밀릴 때, 없는 분은 19만 2천 원권 정도 왔을 때 매수하시라. 치지와 저항. 그래. 20만 원권에서 여기 수도막 올라가야 좋은 거예요, 원래. 근데 한번더딱 깨요. 그러면 19만 4천 원인데, 아직까지 19만 2천 원안 왔기도 안 왔지만, 매수를 조금 더, 그죠? 뒤로 미뤄야 되는 겁니다. 19만 2천 원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 올라요, 그래도. 그런데 20일 저항 아닙니까? 한 번에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거든요. 왔다 갔다 가볍게 조정 받아야 되는데, 빵! 4% 두드려맞습니다.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평선 두 개나 있는데, 못 지키고 무너졌으나, 양봉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시도. 그럼 다시 올라타야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데, 올라탔어, 일단. 그죠? 근데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셀트리온 별로인 상황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들어가려고 할때 국내 선물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현재 딱, 그죠?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샷! 가능한 겁니다. 왜? 올라탔고, 하락 추세 돌려내고, 올라타고 딱 눌려주는 여기부터 딱 돌아서죠. 아, 미국 시장 돌아서네? 그러면 우리 종목, 내가 사고 싶어 했던 종목,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차 내지는 LG화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여기 살 만한 자리 맞아. 요, 양봉이 살 뜨려고 하고 있어. 그때 이 5분봉을 보면서 5분봉이 이렇게 같이 딱 돌려내면서 반등하려 하죠. 여기서 샷 하는 겁니다. 한번 사고, 다시 두번 사고, 아니면 조금 처지더라도 안 무너지고 있으면 두번 사고, 단가 여기. 적절히 이렇게 분할 매수 대응해 나가면요. 그 대신 여기가 무너지면 좀 별로다. 비중, 마지노선, 여기서 최종 매수 물량 다 실는다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단칸 여기 강하게 가려다가 무너지더라도 어떻게 반등 한번 나오거든요. 이때 무너졌다가 반등할 때 욕심 버리고 적당히 던지고 나오면 큰 손실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짧은 시간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가지고 다 말씀드렸어요. 진짜 오늘 역대급 방송을 한것 같습니다. 와우. 그죠?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방송 두개 반드시 그죠? 여러분들 마르고 닳도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도움 됐다 하시면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방송 후원 해주시면 또 힘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반드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